오늘 다룰 12-02-50 모델은 제가 이제까지 본 시티즌의 그 어떤 전파 수신 시계들보다도 깔끔하게 정돈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그만큼이나 사용법도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이 모델은 전 세계의 시각 정보를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월드타임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가령 시계를 한국 시간으로 활용하시다가 뉴욕에 계신 분과 연락을 해야 해서 뉴욕 시간으로 시계의 시간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를 상정해 봅시다. 크라운을 한 칸 뽑아서 1단계 위치에 두면은 초침이 현재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시간대가 어느 도시의 시간대인지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용두를 돌리면 초침이 지시하는 도시가 바뀌면서 시간대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뉴욕에 해당하는 NIC 가리킬 때까지 초침을 이동시킨 다음에 용두를 밀어 넣으면은 설정이 끝납니다. 다시 우리 시간대로 돌아올 때도 같은 방법으로 용두를 1단계에 둔 상태에서 초침의 위치를 TY5로 맞추면은 설정이 끝납니다. 이 시계는 해외에 있는 분과 연락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해외 출장이 잦은 분들께 특히 유용할 겁니다. 진청색의 썬버스트 다이어리 매력적인 CB02-50-84L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실용적인 시계를 잘 만드는 시티즌의 장기는 이번 시계에서도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수 성능이 좋을 것 같지 않은 디자인인데도 뜬금없이 100m의 준수한 방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간단한 활동은 다 소화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아주 실용적이겠죠. 태양광이나 조명을 이용해서 동력을 충전하는 에코드라이브 기능도 갖고 있어서 배터리 교체를 하실 필요가 없고 또 매일 새벽 2시에 전파를 수신해서 정확한 시간 정보 를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전파 수신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기능은 당연한 거고 이 시계에서 무엇보다 제 마음에 드는 건 깔끔하게 정리된 디자인입니다. 시티즌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지저분하다는 편견을 날려버리겠다는 듯이 필요한 것만 남겨놨습니다. 자주 쓸 필요가 없는 푸셔를 케이스의 옆면에서 다 없애버린 게 인상적인데요. 푸셔 대신에 케이스 안으로 함몰된 버튼만 남겨놨습니다. 리테일가는 80만원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티즌의 실제 구매처에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가격이 좀 더 솔깃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빛으로 충전하는 에코드라이브 시계들을 장기간 어두운 곳에 방치하는 건 진짜 좋지 않습니다. 자꾸 완전 방전이 반복되면 시계 퍼포먼스가 급격하게 나빠지니까 오래 차지 않으시게 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니까 주기적으로 밝은 곳에다 꺼내놓고 빛을 받을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해주시면은 어지간해서는 고장 낼 일이 없는 시계가 바로 시티즌의 에코드라이브 모델들입니다. 이 시계의 43mm의 수치상 사이즈는 장벽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축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케이스 직경으로만 보면 큰 시계이긴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러그 투 러그의 길이가 47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40mm 시계들도 러그 투 러그의 길이가 비슷한 수준인 걸 감안하면은 이 시계는 위아래 길이가 케이스 직경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물론 다이얼이 크니까 손목이 굵은 분들께 더 예쁜 핏이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가는 손목에도 어떻게든 들어가긴 하는 사이즈입니다. 두께는 10mm로 얇은 편이고요. 제 17.2cm 손목 둘레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 조정을 했을 때 117g으로 무게도 가벼운 편입니다. 아쉽지만은 시계줄 교체가 썩 용이한 편은 아닙니다. 러그 폭이 23mm로 좀 흔하지 않은 사이즈라서 맞는 시계줄을 찾기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러그가 극단적으로 짧기 때문에 시계줄의 두께에 따라서 일반적인 스프링바 대신에 커브드 스프링바를 사용하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은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케이스는 전반적으로 브러쉬를 해놓고서 스텝 형태의 베젤의 아랫부분에다 폴리시를 하고 또 러그의 경계면에도 폴리시된 선을 남겨둬서 인상이 희미하지 않고 분명하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게끔 만들었고요. 세 조각으로 이루어진 브레이슬릿도 전반적으로 브러쉬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 조각의 형태를 좀 줘서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연출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자리 조각처럼 보이는 걸 폴리시를 해줬습니다. 가운데 조각이 실제로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면 시계 가격이 더 비싸지긴 했겠죠. 피니쉬는 엄청나진 않아도 잔실 수가 없고 폴리시는 폴리시같이 브러쉬는 브러쉬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착용감을 해치는 거친 모서리가 없는 것도 좋고요. 시계를 오래 만들어 본 회사 같은 피니쉬를 보여줍니다. 평면으로 된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무반사 처리는 없지만은 다이얼이 깊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선명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첫인상으로 봤을 때는 좀 심심한 것 같았던 다이얼이 의외로 재밌는데요. 인덱스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가운데가 브러쉬가 되어 있고 가장자리에 빗면은 폴리시가 되어 있는데 피니쉬가 아주 깨끗해서 아주 근사하게 빛에 반응하고 반짝거립니다. 10분초침은 인덱스만큼 퀄리티가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도핀 형태의 10분침에다가 근사한 카운터밸런스가 있는 초침을 매칭했습니다. 진청색의 썬버스트 브러쉬도 기대보다 꽤 깊은 느낌이고 다이얼에 층이져 있어서 어느 정도의 깊이감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프린트의 해상도가 아주 깨끗한데 작은 글씨들도 번진 느낌 하나 없이 다 뚜렷하고요. 날짜 창도 3시 방향에 성의 없어 보이지 않게 틀을 잘 지워서 넣어뒀습니다. 용도를 한 칸 뽑은 상태에서 시간대를 변경하실 때 이 르오 부분에 프린트가 되어 있는 세 개 도시의 이름들을 활용하시게 될 테고요. 용두를 두 칸 뽑은 2단계에서는 서머타임을 적용할지 아닐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4시와 5시 사이의 인디케이터를 보고 온, 오프를 용두를 돌려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9시 방향에 있는 건 전파 수신 인디케이터입니다. 아래 방향에 있는 함몰된 버튼을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누르시면 오늘 새벽에 무사히 전파 수신을 했는지 여부를 가르쳐 주고요. 전파 수신이 안 됐다고 지금 나오는데 아래 방향에 있는 함몰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바로 전파 수신을 시도해서 시각 정보를 최신화합니다. 한 가지 또 알려드릴 정보가 전파 수신을 할 때 제일 안 좋은 환경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고층 빌딩이 밀집한 곳 이라고 하는데요. 고층 빌딩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파 수신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곳도 있고 아예 수신이 안 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창가에 두시거나 공터에서 수신을 시도하시면 좀 나아지긴 하는데 저희 집에서도 됐다가 안 됐다가 하더라고요. 휴대폰 앱스토어로 가셔서 뭐 안드로이드든 애플이든 상관없습니다. 레이디오 싱크 같은 검색어로 앱을 검색해 보시면은 라디오 전파를 휴대폰 스피커로 모방해서 들려주는 앱들이 꽤 있습니다. 정수신이 안 되는 곳에 계신다면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디오 수신, 전파 수신 기능이 좋은 기능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에 들어간 H145 무브먼트는 전파 수신이 안 되어도 자체 안달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5초 이내에 들어오는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수신해 주셔도 정확한 시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을 꺼보시면 야광도 꽤 좋습니다. 10분침에만 야광이 들어가 있지만 예쁜 민트색 야광이고 적용 면적이 넓지 않은 것 치고는 밝기와 지속력이 괜찮습니다. 대체로 좋은 말씀만 드리고 있는데 시계줄은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아쉽긴 합니다. 케이스와 유격이 없는 솔리드 엔드링크를 갖고 있고 푸시 버튼으로 쉽게 탈착할 수 있는 건 편리합니다. 하지만 고급감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길이 조정을 푸시핀으로 하는 거야 더 비싼 시계들도 많이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예스러운 얇은 철판 클래스프도 아쉽고 링크 간의 연결도 좀 느슨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면 거의 완벽한 시계라서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티즌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브레이슬릿이 단점이 아니고 의도가 있는 설계라고 주장하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어지간히 잘 만든 브레이슬릿 아니면은 착용감이 시티즌이 더 편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도 보기보다 이 시티즌의 브레이슬릿이 착용감은 편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케이스백은 별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아무 장식 없이 스펙들을 써놨고요. 어떻게 여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고 전파수신 시계에는 이렇게 아무나 열지 못하게 케이스백을 만들어 놓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시티즌의 CB0250 시리즈는 사이즈나 시계줄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은 딱 핵심만 남긴 전파 수신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깔끔한 디자인의 시계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상당한 호소력이 있을 만한 시계입니다. 얇고 무겁지도 않고 방수 성능도 괜찮아서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시계를 고르시는 분들이라면 딱인 시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생활인의 시계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